네,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전내훈 부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시장 많이 어렵습니다. 예. 오늘 새벽 3시에 그거 미국 상황 보고 잠을 설쳤어요. 계속 잠을 못 잤습니다. 똑같으시네요. 저도 1시부터 깨가지고 거의 꼴딱 샜어요. 네. 예, 잠을 거의 못 자서. 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상태가 굉장히 잘 안 좋을 것 같아요. 같은데 사실. 그렇죠. 미국 장 보기 이게 괴롭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목도 많이 잠기고, 예, 뭐 수영도 좀 올라와 있고, 예. 거의 지금 24시간째 못 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예. 아, 참. 다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예. 다들 투자분들 다 같은 마음일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할까요? 야, 정말 그 오늘도요. 그 내용을 준비하면서 뭐 딱히 드릴 얘기가 없더라고요. 정말 정말 괴롭습니다. 아니 제가 뉴스 토픽 할 때 오늘 특히나 떨어졌는데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물론 뭐 원인도 네. 있고 뭐도 네. 있고 하지만은 아 이거 뭐 여기서 내가 뭐 뭘로 얘기해야 되지? 그래서 이런 장일 때는 중요한 게 그 투자자분들 중에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특히나 사실 저희 고객분들 중에도 뭐 개인적으로 그 레버리지 있는 상품들 투자했다가 마음고생하고 계신 분들이 또 많으시고 밤을 설친 분들 많으시거든요. 예. 근데 혼자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들다는 것도 사실은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3시에 깨서 너무 놀라서 잠을 못 자다가 한 5시쯤 살짝 잠들었는데 꿈속에 고객분들께 굉장히 원망받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한 30분 자다가 딱 깼는데 가위가 눌려서 네. 식은땀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미국 시장 투자하다 보면 이런 환경에서 누구나 다 힘들다는 거. 네. 개인의 고통이 아니라 시장의 대응에 다들 난이도를 겪고 있죠. 그렇죠. 저희도 고객 자산을 또 모시고 있다고 고객을 모시다 보니까 아, 근데 그 압박감이 네. 맞아요. 정말 압박감이 좀 어마어마할 그렇죠. 것 같아요. 지나가는 네. 변동성을 알고 있어도 괴롭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게 얼마나 깊어질지 모를 때는 네. 다들 난이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네, 괴로운 시기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뭐 지금 사실 다 힘든 말씀하신 대로 시점이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저희 고객분들은 저희의 탓을 할 수밖에 없겠죠. 저만 보고 계시고 이제 최파 고객님 최파고님만 보시니까. 근데 사실 그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도 참 애매한 예,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게 준비하기 어려운 게 좋은 얘기를 찾아서 준비라면. 왜 이 지금 시점에 좋은 얘기만 하냐고 하시고 또 그렇다고 또 안 좋은 얘기들 엄청 많잖아요. 그럼 또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은 왜 나와서 안 좋은 얘기만 하냐 이런 거가 있어서 제가 네. 오늘은 좋은 얘기랑 안 좋은 얘기를 반반씩 준비할까 하다가 예. 예, 그래도 또 어떻게든 또 제가 좋은 얘기로 예, 뭐 좋은 얘기도 찾아보고 예. 안 좋은 것도 찾지만 그 안에서 또 의미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하면은 예, 바로 거의, 넘어가 예, 볼까요? 일단은 뭐 잠을 거의 못 자고 한 5시간 정도 좀 자료를 또 만들어 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악플을 남기신 분들도 있지만 야, 제가 네. 5시간을 할애를 해서 네. 예. 회사에서도 틈틈이 만들고 야, 퇴근하고 진짜? 집에 와서도 한 애는 내팽개 쳐두고 네. 자료를 만들면서 옵니다. 네, 그래서 뭐 다들 정말 힘드시겠지만, 귀한 자료네요, 진짜. 예. 예, 그래서 다들 뭐 힘드실 텐데 뭐 저의 이 정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럼 한번 간단하게 또 시작을 해보면 희망적인 뉴스를 또 찾아봤어요. 뭐 안 좋아하시겠지만 네. 일단 모닝스타의 스트래티지스트께서 미국 주식이 이제 드디어 현재는 언더밸류드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래서 예, 이제 바이더딥을 해라. 뭐 저희가 다 아는 얘기고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 어쨌건 모닝스타의 스트래티지스트는 예, 이런 의견을 갖고 있고 과매도 대형 기술주 등을 저가 매수를 해야 되고 지금은 저평가된 영역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과도하게 그리고 매우 빠르게 하락을 했고 성장주 중심으로 특히 단기적으로 지나친 악재가 보여서 본인들이 추정하는 공정가치 대비 15% 정도 현재 할인이 되어 있는 거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뭐 알파벳 구글이나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플랫폼스에 대해서도 이런 하락이 집중이 됐었는데 이런 네 개 종목들은 사들이기 좋은 시기라고 판단을 한다라고 예, 이 모닝스타에 이분께서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셨고요. 예. 예, 또 너무 더 안 좋은 뉴스들만 난무하는 가운데 예, 이런 것 어제 또 구겐하임에 또 어떤 분은 뭐 나스닥이 75%까지도 이제 빠질 수 있어요라고 또 얘기를 해서 저도 맞습니다. 예.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예. 나스닥이 현 시점에서 75% 빠지면 그건 미국이 망한 게 아닌가라는 네.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클릭도 안 했습니다, 사실. 예, 그래서 좀 너무 과하게 또 얘기하신 분이 있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예, 이것도 뭐 다 아시겠지만 우리 또
가장 대표적인 미국의 강성론자죠. 예. 웨드부시의 대니얼 아이브스께서 예, 비슷한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더 세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너레이셔널 바잉 오퍼튜니티. 거의 한 세대에 걸쳐서 한 번 나올 정도의 매수 기회가 왔다. 아. 예.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라이스 톡스. 예. 이제 라이시라는 표현에는 네. 뭐 적절한, 적당한 또는 뭐 좋은, 우량한 여러 가지 뭐 어감이 예.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들고. 근데 이분이 이제 한 얘기가 여기서 이제 사야 될 주식과 보유하지 말아야 될 주식이 명확하게 갈리는 시기가 왔다. 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3년 기간을 두고 볼 땐 지금 현재 좀 저가 매수하기에는 본인은 아까 말씀 앞에서 나온 대로 한 세대에 걸쳐서 나올 만한 뭐 저로의 매수 기회다라는 또 이렇게 굉장히 또 센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인데 또 길게 봤을 때 좋은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다. 예. 또 이렇게 또 강세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또 소수 의견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또 무조건 다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예.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또 이제 매수 의견하고 목표 주가를 각각 비자는 282불, 예, 마스터카드는 450불을 예. 제시를 하면서 네. 컨빅션 리스트, 예, 그러니까 매수 선호 종목에 네. 포함을 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시기에 가장 또 우수한 종목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물가는 올라가고는 있는데 여전히 소비는 일단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는 것 같다라는 게 골드만의 의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팬데믹 이후에 특히나 회복된 여행 수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쯤인가요? 비자랑 마스터카드 실적이 나온 걸 한번 간단하게 보여드렸었죠. 그래서 그때도 보면은 마스터나 예, 비자가 해외 결제 부분 쪽 매출의 성장이 특히나 예, 많이 눈에 두드려지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 예, 이런 것들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비자 마스터. 사실 뭐 저거는 네. 거의 독보적인 어떤 신용카드 회사니까 소비는 지속 소비가 지속되면은 뭐 계속 돈 벌 수밖에 없는 뭐 그런 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네. 그 뭐 지속적으로 뭐 다들 느끼시고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당장 이제 문을 열고 나와서 리오프닝이 된다고 했을 때 소비를 하는 것들을 어디서부터 소비를 하고 있지? 정말 예전에는 못 가던 앞에 그러니까 미국이나 뭐 서양 기준에 했을 때 앞에 나와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호텔을 예약을 하고 또는 이런 식으로 소비를 하는구나라는 걸 바로바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건 또 이런 카드사들이니까 예, 카드사들이 또 이런 쪽에 어떤 실적이 올라가고 지표가 올라가는 게 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마 골드만에서 또 이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예, 또 다행히 또 다들 안 좋게만 보고 있는 목표가 하향이 요즘 너무 많이 나와요. 그렇죠. 예, 그런 네. 가운데 또 이런 아니, 것들이 그러니까 있어서 투자 의견은 상향을 했는데 네. 목표가는 내리는 예, 그런 네.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게 좀 굉장히 또 좀 눈에 뜨는 모습이라서 지금 같은 때 매수 의견하고 목표가를 제시하는 것들을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주목할 만하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또 기사를 한번 보면 애플이나 기술주 이런 것들 좀 일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아마존은 물류 이슈로 좀 우려가 된다라는 또 이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여건에서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하더라도 놀랍지 않다. 예. 예, 저도 이런 발언한 거가 전혀 놀랍지가 않네요. 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를 예, 너무 당연하게 하셔서. 예. 근데 이 기술 여전히 그래도 만약에 당신이 기술 섹터에 투자할 예정이고 예. 이 기술 관련 섹터 포지션을 유지하고 싶다면 하락은 예상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기술주를 보유한 데는 편안함을 느낀다. 아, 근데 최근에 월마트나 타겟과 같은 여기 보시면 월마트나 이제 타겟의 최근에 하락 때문에 네. 예, 굉장히 worried, most worried. 나는 아마존 같은 기업은 굉장히 좀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것도 뭐 다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인데 네. 이 얘기를 보고 그래서 한번 또 제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예. 얼마 전에 아마존 실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좀 한 10% 정도 또 많이 하락을 해서 굉장히 좀 저도 약간 좀 많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데 항상 실패를 하지 않았던 대표적인 빅테크였는데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말 그대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역성장이 또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 보시면 오퍼레이팅, 그러니까 운영 현금 흐름도 벌써 보시면 인크리스가 아니라 다 디크리스가 보이죠. 예, 41% 정도가 하락이 있었다. 네. 사실 지난 실적 때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그리고 프리 캐시 플로우도 예, 줄었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넷 세일즈 순수 영업도 7% 정도 늘었는데 사실 두 자릿수 성장을 예상을 했었었는데 네. 한 자릿수가 나온 부분도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디크리스 예, 하향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좀 이번 실적에 아마존에 대한 좀 우려를 가져왔었던 부분이었고 특히나 EPS가 전망치를 많이 하회했었는데 뭐 다들 지나간 얘기를 아시겠지만 예, 리비안에 투자한 부분에 대한 손실이 반영이 되면서 EPS가 많이 일시적으로 하회가 됐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그 IR 실적 발표 자료를 좀 봤더니 예, 정말 실제 프리 캐시 플로우가 계속 좀 줄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더 심화가 됐고요. 예,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예, 특히나 FX 그러니까 환 부분에서 달러 강세 때문에 또 환 손실에서 또 예, 아. 이익을 조금 깎아먹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아마존만의 문제가 아니죠. 예, 글로벌 영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이번 실적 발표에서 다 겪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넷인컴 처음으로 다시 예, 보시다시피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밑에 각주가 나오죠. 예, 이번에 이 순이익의 손실은 예, 리비안 투자 부분이 예, 순이익을 훼손했던 부분이 컸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역별로 나눠보더라도 예, 북미 지역 쪽에서도 예, 오퍼레이션 인컴이 적자로 전환되는 모습이 크게 보였고 그리고 인터내셔널, 전 세계 국제 기준으로도 봤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다 이제 성장해서 아유, 역성장으로. 진짜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있는 부분들 있죠. 엔디제시가 경영을 잘 못하나? 네? 글쎄요. NDJC의 경영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예. 예. 지금 환경이 다들 예. 느끼시겠지만 예. 아, 그러니까 저는 요 시기를 조금 지나면 또 나아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들이 차를 너무 많이 사려고 막 줄을 서 있다. 그러면 당연히 자동차 업체는 캐파를 막 증설을 하겠죠. 그러니까 공장을 막 증설을 하고요. 네. 인력을 뽑아서 생산력을 막 늘리는데 그래서 막 찍어서 이제 인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자동차 수요가 준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장에서 많이 찍던 게 이미 만들어 놓은 재고가 쌓이기 시작을 하고 공장이 조금 쉬기 시작을 하고 예, 생산 인력들은 또 일을 못 하고 좀 쉬기 시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네. 지금 아마존도 최근에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풀필먼트,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물류 사이트나 이런 것들을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럴 때 감정을 예. 네. 제가 감사할 건 아닌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네.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이 풀필먼트를 굉장히 최근에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빠른 배송을 해주기 위해서 네. 또는 아마존이 최근에 당일 배송 서비스 세임데이 딜리버리까지 선언했었거든요. 그래서 풀필먼트를 굉장히 빠르게 확충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도 많이 뽑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늘었는데 다시 갑자기 또 사람들이 집에서 핸드폰으로 물건을 시키던 거를 아, 이제는 리오프닝이네 하고 이제 나가서 소비를 하니까 역성장이 오면서 풀필먼트가 굉장히 잉여 재고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게 최근 아마존 실적 발표 때 얘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 역성장한 게 반영이 됐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조금 지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리오프닝이 나오다가 또 결국은 익숙함에서 벗어나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편함을 추구하고 필요한 부분은 아마존에서 또 구매를 하는 부분이 또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시기를 좀 예, 과하게 일시적인 수혜를 받던 거에서 소화를 해가는 시간이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넷 세일즈나 오퍼레이팅 인컴은 그래도 예, 잠깐 이제 자료를 넘어가 보면 그래도 아마존 웹서비스 예, 글로벌 점유율 1등하고 있는 클라우드 쪽에서는 예, 완연한 성장이 확인이 되고 예. 있었습니다. 예, 37% 전년 대비 늘어나는 모습이 보였고요. 넷 세일즈 전체적인 매출이 그리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57% 그러니까 아마존의 분기 영업이익의 그러니까 전체 매출이 아닙니다. 전체 매출에서는 뭐 한 15% 정도 전후일 텐데 영업이익의 7, 80%는 아마존 웹서비스에서 여전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효자 사업부고 성장도 많이 하고 있고 뭐 지금도 정책이 약간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존 웹서비스가 2017년부터 조금 더 각광을 많이 받기 시작한 게
시간별 과금이 아니라 초당 과금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쓴 만큼 받아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미주미도 예, 아마존 웹소에 써서 예. 알고 계시죠. 예. 쓴 만큼 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데 지금 아,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구글 클라우드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이제 2017년까지는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시간 단위로 과금했었거든요. 1시간 단위로. 그러니까 10분을 써도 1시간 요금을 내야 됐었고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또 강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계속적으로 이제 이 AWS 쪽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라서 예, 요 부분을 또 전자상거래와 같이 잘 극복을 해나간다면 예, 좋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잘 보셨으면 예, 좋겠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쓴 만큼 돈 낸다가 좀 잘 올 수 있는데 저는 처음에 사실 저걸 또 봤을 때 나는 뭔가 많이 쓸 것 같아. 그러면 아마존을 나 많이 쓸 것 같은데 많이 쓰게 되면은 더 많은 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더라고 처음엔. 예. 그래서 뭐 그냥 마이크로소프트나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게 됐는데 결국엔 뭐 쓰고 있습니다 아직. 예, 저희는 아마존 쓰고 있는데. 네. 예, 하여튼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심리적으로. 예. 네. 계속 써주셔서 예. 예, 아마존이 올라가는데 일주일 주셨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예, 0.0001% 정도 네. 저희가 네. 예. 바꾸시면 안 됩니다. 돈을 내고 있습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자료로 다시 한번 넘어가 보면은요. 제가 조금 그래서 또 재밌는 그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이게 이제 그림이 너무 커서 약간 이렇게 찌그러뜨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자, 아이고 제가 조금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가 예, 아이고. 자 지금 어마어마한 화면이 계신 PD님이 아 됐네요. 아, 제가 했습니다. 아, 컨트롤로.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지만 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예, 리츠, 예, 상장되어 있는 리츠들의 상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보면은 1위가 프로로지스입니다. 제가 이제 요 시간 말고 예전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시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업이에요. 네. IR 자료도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물류, 큰 예, 예 물류센터 리츠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정확하게는 이제 인더스트리얼 리츠라 그래서 산업용 리츠인데 예. 뭐 물류센터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택배센터 뭐 여러 가지를 다 산업용을 하고 있는 리츠인데 현재 PLD라는 코드로 미국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리츠 중에 현재 시가총액은 1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리츠의 가장 상위 임차 고객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존이 본인들의 직접 풀필먼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프로듀스 같은 전문 리츠 업체에게 풀필먼트에 임대료를 내고 계약해서 들어가서 라인을 깔고 예,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보셨다시피 최근에 예, 월마트라든가 지금 이 3대 그 흔히 말하는 마트 체인들하고 아마존의 실적이 안 좋았다 보니까 여기에 가장 영향이 컸던 프로로지스도 최근에 단기적으로 좀 주가가 예, 흐른 모습이라서 한번 참고차 또 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준비를 해봤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 뭐 이 외에 여러 가지 리츠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 이 프로로지스 때문이고 자 그래서 보면은 프로로지스가 최근에도 주가가 최근에 하락을 했었다가 2월에 그걸 그대로 전고점을 올리는 모습이었다가 예 최근에 뭐 방금 나왔던 대로 뭐 월마트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금리 올라가는 부분들 그런 거 종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안 밀리던 리츠가 드디어 이제 밀리는 모습이에요. 예. 그래서 예, 결국은 물류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들 이런 공급망 뭐 인건비 상승 예, 물류 비용 상승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또 이런 물류 관련된 리츠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기는 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일단은 물류 쪽이 비용을 얼만큼 예, 이 인플레이션 상세를 해낼 수 있을까 예, 계속 저희는 이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제가 이 제 의견은 아니고 네. 이 애널리스트 분이 결국 그래서 월마트 홈디포 타겟 아마존에서 시사하는 바가 뭘까라는 거 정리하신 게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한번 봤더니 결국은 정부 보조금 예,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지원금을 미국에서도 1차, 2차, 뭐 3차에서 엄청 찍어서 냈었죠. 네. 심지어 그 트럼프 시절에는 예, 그 흔히 말하는 체크에다가 트럼프가 자기 이름을 박아서 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US 거버먼트가 준 건데 마치 본인이 준 것 마냥 예. 예, 줬던 경우도 있었었는데 어쨌건 그 정부 보조금이 소매 섹터에 일시적인 또 호황을 만들어 왔었고 예, 저소득층의 소비를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었는데 결국은 그 일시적인 게 지나가니까 지금 이렇게 또 역기저가 오고 있다는 거를 예, 얘기를 했고 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선별적으로 향상이 됐다. 근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상쇄할 만큼은 아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올랐지만 네. 그만큼 쓸 수 있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이제 많이 버는 고소득 인력들도 있었지만 못 버는 사람은 또 못 버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상쇄할 만큼은 아닐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재무 상태는 건조한데 이게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네 개 기업 중에 이번에 홈디포만 실적이 좋았잖아요. 물론 뭐 엄청 뛰어나게 좋았던 건 아닌데 네. 예상한 것보다는 선방했고 가이던스가 조금 괜찮았다는 점. 그러니까 홈디포가 아시겠지만 예, 집에 있는 관련된 제품 이제 집에 주택을 개조하거나 본인 스스로 고치거나 예, 그러니까 DIY를 하는 네. 예, Do It Yourself를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 주택 소유 쪽에서는 재무 상태가 괜찮지 않았겠냐라는 이런 추론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어디까지는 일반화겠죠. 또 다 주택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또 재무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웠을 수도 있고요.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지속적인 소비 지출 여력이 있구나. 예, 이런 것들을 좀 추론해 볼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저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사실 그 뭐 미국 사람들 집에 대한 이런 좀 이제 욕구가 좀 많이 있고, 그러니까 꾸미는 거. 네. 예, 저도 네. 사실 처음에 갔을 때 되게 좀 어색했어요. 이게 집안에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예, 좀 어색했는데 그런데 그게 약간의 약간 뭐 취미 다 취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약간의 좀 재미를 거기서 또 느끼기도 하고. 근데 하나의 문화로서 예, 집을 꾸미고 예. 치장하는 예, 예, 게 좀 네, 인테리어 문화가 발달돼 예.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아파트 빌라 이렇게 하기 저희는 업자를 불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렇죠. 미국이 네. 인건비가 많이 비싸지만 이제 그런 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잘 되어 있고 그런 게. 예. 그게 참 좋더라고요. 그게 미국은 예. 그 레저가 거의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이렇게 소주 한잔 하고 싶으면 예. 뭐 앞에 나와서 그냥 맥주에 노가리 놓고 이렇게 먹으면 예. 할 수 있는데 예. 미국은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정말 할 게 없고 뭐 스포츠를 보려고 해도 집에서 뭐 차로 몇 시간 운전해서 스타디움을 가서 보고 이래야 되니까 집을 고치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예. 그 다양하게 어떤 즐길 수 있는 취미나 예. 레저가 좀 부족하니까 맞아요.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기도 하더라고요. 예. 네. 뭐 그런 문화가 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네. 뭐 이건 좀 상관없는 얘기지만 그 미국에서는 이제 친구 집에 가서 좀 술을 먹거든요. 그럼 자기 집에 가야 되잖아 다시. 그렇죠. 제가 금요일 토요일은 제가 거기 있었던 분들한테 야 이거 내가 볼 때는 도로에 있는 자동차 90%는 다 음주운전이다. 제가 밤 10시 11시는 네. 제한테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하여튼 뭐 그랬었던 음주 단속이 없어요 미국은? 아니 있는데 네. 한국만큼 이렇게 딱 잡아놓고를 하지 않죠. 너무 땅덩이 넓으니까 그냥 숨어 있습니다. 경찰이 네. 아, 숨어 그렇군요. 있다가 네. 한번 누가 싹 가면 좀 이상하다 하면 이제 따라 붙어가지고 네. 하여튼 뭐 그런 문화인데 그게 이제 다 집들에 대한 이런 소유 이제 수요가 있으니까 집에 되게 그 중요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이 예. 네. 그래서 뭐 저런 게 또 있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냥 여담으로 예. 네. 자 그러면은 예, 또 다음 자료를 짧게 좀 말씀드려보면 네. 자 그래서 이제 안 좋은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비중을 늘린 회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멜빈 캐피털이라고 사실 지금 욕을 많이 먹었던 회사고 여기 제가 써놨는데 예, 게임스톱 공매도로 굉장히 큰 손해를 봤던 헤지펀드예요. 근데 이 헤지펀드가 어쨌건 이제 며칠 전에 예, 이 갖고 있는 포지션에 대한 변동이 기사에 CNBC에 올라왔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었던 게 최근에 가장 리오프닝의 중심이라고 하는 여행이나 레저 업종 주식을 절반 정도씩 축소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라이브네이션을 50% 줄였고 힐튼 호텔을 약 28%니까 그냥 30% 정도라고 하겠습니다. 줄였고 예 그리고 익스피디아를 무려 51% 정도를 비중을 줄였고요. 그리고 보면 아마존을 167% 정도 를 비중을 늘렸습니다. 예,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8% 정도 비중을 늘렸고 제가 좀 눈여겨봤던 게 비자를 신규 편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존에 대해서도 지금 이분들이 보기에는 과매도 구간에 좀 들어가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해쳤던 것 같고 여행 레저는 단기적으로 그 쉽게 말하는 실적이나 실제 다가오고 있는 가치 대비 좀 빠르게 주가가 올랐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절반 정도 다 판 건 아니고 네. 절반 정도는 일단은 단기 급등에 따른 일단 비중 축소를 좀 해서 이익을 챙겨놓은 것 같고 예, 아무래도 포트폴리오 매니저 입장에서는 예, 많이 오른 거를 조금 줄이고 과하게 빠진 거를 사는 건 당연한 운용의 어떤 그 영역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멜빈 캐피털에서는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게 굉장히 좀 눈에 띄어서 아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아마존이 지금 단기적으로 안 좋아진 상황인데 이렇게 역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있다. 예, 이런 거를 좀 저희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아마존 혹시 갖고 계신데 현재 좀 손실이신 분들은 아 지금 시점에 오히려 역으로 늘리는 예, 헤지펀드들도 아. 있구나라는 점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아니 제가 예전에 친구한테 아마존 네. 괜찮은 것 같다고 해서 친구가 샀거든요. 예. 지금 연락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다른 종목에 비하면 이건 뭐 거의 빠진 것도 아니라. 예.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너무 많이 뭐, 빠져가지고. 뭐 삼성전자나 뭐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보다도 더 큰 기업이기 때문에. 네. 네. 저는 뭐 그렇게 친구 사이가 나빠질 정도는 아니시지 않을까. 한 종목만 샀기를. 네. 네. 친구는 연락을 안 하고 있으면 한 주만 샀기를. 네. 네. 지금 이 어려운 장에도 저희 그 도쿄의 큰 누님께서 아. 네, 또 응원의 예. 6,100엔화를 아, 야, 무려 또 큰 돈인데. 7만 원에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굉장히 훈훈하네요. 네. 네. 아니 근데 시간이 지금 요까지 하고 바로 네. 종을 한번 쳐볼까요? 네, 5초 남았는데 바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을 치고 넘어가시죠. 차종은 중요하죠. 네. 개장의 순간이니까요. 네. 저희 또 응원의 힘 받았으니까 일본에서는 응원의 힘을 담아서 네. 경쾌하게 아니, 한번 가시죠. 아까 전에 네. 채팅창에 이번엔 종을 좀 박살나게 쳐달라. 예, 네, 좀 잘 가게 박살 날지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 한번 내주세요. 네, 네, 한번 박살 내주세요. 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귀 막아주시고요. 야, 네. 이게 뭐라고 이게 긴장되냐. 네, 가겠습니다. 아 됐습니다. 아, 야 됐습니다. 아, 거의 미국 현지 느낌이었어요. 지금 예, 예. 거의 월가의 종소리였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 네, 이런 소리를 또 들으니까 예, 되게 좋네요. 자 그러면 일단 네 자료로 한번 잠깐 또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네. 자 그래서 일단 예, 예. 예 미국장이 아. 개장을 했고요. 예. 빨리 이제 자료를 마무리하고 간단하게 맵을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어제도 잠깐 그 모닝브리핑 때 보여드리긴 했었는데. 그래도 또 좋은 기사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코노미스트가 네. 또 굉장히 또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경제 침체가 발생할 확률이 본인이 보기엔 매우 낮다. 근데 이게 종목을 보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네.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얘기를 해서 저는 조금 눈을 더 쫑긋 세우고 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 연준이 몇 개월 내로 물가를 성공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다면 뭐 당연한 얘기죠. 네. 매도세는 이제 지금이 기였을 것이다. 근데 뭐 더 자세하게 멘트를 쓰진 않고 이 레포트를 제가 볼 수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이 보기엔 낮다고 판단을 해서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마스터카드, 코카콜라를 예, 본인이 보기에는 탑픽인 것 같다라고 좀 제시를 한 모습이라서 네. 아, 기존에 저희가 지금 경기 침체가 올 것 같다는 우려 때문에 어제도 급락을 좀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다르게 보고 있는 또 뷰도 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도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준비를 했고요. 네. 자, 요게 제가 좀 잠깐 보여드리기 전에 준비한 자료인데 비주얼 캐피탈리스트라고 그 제가 자주 가져오는 그 사이트인데요. 공급망 문제 때문에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이 중국 상해 봉쇄 때문에 지금 주가가 다 흔들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까 봐. 자, 요게 이제 2019년 4월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예, 저 좀 더 확대를 할게요. 여기 이제 양쯔 리버니까 이제 양쯔강 초입일 거예요. 여기가 상하이 쪽 들어가는 쪽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각 이렇게 점점점 보이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배들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배겠죠. 이 항구를 통해서 양쯔강을 통해서 이제 상해로 들어가는 배일 텐데 당연히 뭐 이쪽에 이렇게 배들이 점점점점점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여기 밑으로 내려가 보면 예, 이쪽 밑에 쪽에도 이제 닝보 예, 이쪽으로도 들어가는 배들이 여기 좀 일부가 보이는 게 보일 텐데 예. 자 지금 현재 2020년 4월이니까 약 4주 전입니다. 예. 예, 여기를 보면은요. 네 여기 보면 이제 상해 쪽으로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는 하는데 예. 많이 못 들어가고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봉쇄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고 배들이 모여서 여기서 돌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이슈가 있었고 이쪽에 좀 내려가 보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쪽 닝보 포트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하는 또 이런 쉽 트래픽들이 계속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공급망 저 봉쇄 때문에 네. 예, 지금 항구로 들어가려는 배들도
어떤 배들은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지금 봉쇄 이슈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었어서 이런 것들이 공급망 또 이슈들이 보이고 있는 사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불과 이제 4주 전 모습이긴 한데 지금 4주가 지난 지금 시점에는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예, 굉장히 저 눈으로 또 볼 수 있는 또 이런 봉쇄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일단 좀 신기한 사진이 있더라고요. 야, 이제 투자를 이제 인공위성과 함께 또 네, 보면서 인공위성 지표로 네 이런 네. 것도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왔네요. 예. 네. 그래서 보면은 딱 보더라도 여기는 지금 뭐 거의 그 흔히 말하는 배들이 이 점점점점이 배인데 예.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빽빽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배들이 못 들어가고 대기하고 있다는 건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지금 그만큼 봉쇄 이슈가 크다. 그래서 이게 빨리 풀려야지 네. 예, 이제 테슬라 공장도 돌아가고 뭐 애플의 공장도 돌아가고 다른 기타 기업들도 돌아가면서 좀 티핑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사진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매불 특징주들은 사실 오늘 특징주들이 뭐 특히 특별한 기업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프리마켓 CNBC를 좀 봤는데 네. 일단은 그래서 매불 한번 볼까요? 보면 예, 보면은 나스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프리마켓 때는 굉장히 많이 또 빠질 것 같더니 그러니까요. 예, 다행히도 지금 현재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는 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아,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지고 또 빠지면 진짜 그렇죠. 네, 이건 아니죠. 네, 그리고 지금 엔비디아가 약 1.64%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는 5월 25일경에 실적 발표 예정이고요. 아직 그래서 시간이 좀 남아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시스코. 예, 시스코가 방금 실적을 공개를 했는데 예. 올해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예, 굉장히 또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예. 역시나 또 예, 여러 가지 공급망이나 뭐 인플레 원자재 가격 이슈를 피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기업 역시나 러시아 전쟁과 예, 그 중국 봉쇄 이런 것들이 원인 중에 하나였다라고 또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전반적으로 예, 지금 0.94% 정도 약하게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뭐 다른 기업들도 뭐 전반적으로 뭐 크게 뭐 움직이진 아니, 않지만 뭐 튀는 튀는 기업들은 많이 없네요. 시스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랬고 예. 이제 뭐 어제 실적 발표하고 많이 밀렸던 타겟이 타겟. 조금 더 아. 추가적으로 예, 하락하고 있는 모습. 예. 그리고 원유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은 예,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 실적 발표가 좋았던 홈디포만 또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 네.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는 뭐 리오프닝 주들도 조금 좋은 것 같습니다. 저기 테슬라 밑에 녹색으로 조그만 애들. 네네. 기우미들. 예. 네. 네 그리고 약간씩 뭐 지금 보잉이라든가 예. 예, 이렇게 뭐 지금 항공주들 약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요 정도 네. 예, 보시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저희 맵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시장 실시간 설명해주신 한한금융투자 전윤 부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부장님. 네. 네. 저희 신과 함께해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아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네.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 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